주시옵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주일학교 찬양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남자 목소리가 더 듣기 좋은데 어쨌든 참 찬양 잘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본 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라는 말이 7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가 하나됨의 원리죠. 하나됨의 원리.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이 다 따로라고 한다면 서로 일치를 이루거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각각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세 분이신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혼자 부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혼자 할 수 없죠. 반드시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감사가 돼요.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음미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참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말 잘 들어요. 이번에도 김장하는데 완전히 관리감독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거,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이 만났는데 서로 완전히 각각이 독립적이고 따로라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정말로 그게 같이 체휼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정말로 동반자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너무 많은 행복을 창출하고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게 같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행의 씨앗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이런 모든 부작용의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부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되고 같이 되고 정말 하나님 의도대로 그렇게 부부가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행복이 편하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는 정말로 행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담아놓으신 영육간에 그 모든 축복을 혜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이 삶을 살면서 다 누릴 수 없죠. 그런 것을 같이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더 반대로 이 부작용과 이 파괴력과 이 어둠은 이 불행은 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이 아들의 모습이 놀랍잖아요. 또 아드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을 적용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펼쳐가는 데서 성령님이 기여하시는 이런 모습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의 그런 권세를 모든 권위를 만물 위에 가장 머리로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게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양해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온 천지를 다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무릎 꿇어야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고 나와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 역학구조 참 멋지죠. 그게 어떤 면에 인격이죠. 인격이죠. 그게 인격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신격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과 그분들의 사역 방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한 게 우리에게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게 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다면 절대로 나는 1인 목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정말로 복수 목회하겠다. 팀워크를 가지고 사역하겠다. 정말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절대 견제하거나 경계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대로 그 은사와 재능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이런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그때에 맞게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나는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빠졌어요. 물리치료사가 만져봐야 알겠지만 목이 빠졌어요. 니더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양육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세우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회의 모든 축복과 이 보람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그 사람 몫이더라고요.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덟 번이 나와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일곱 번이고 어떻게 보면 여덟 번인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불행이 돼요. 복수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게 한 몸을 이렇게 우리 같이 주님 섬기가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많은 것이 해가 돼요. 불행이 돼요.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은 대로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하나를 했겠느냐 그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각양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세례도 예수님과 연합한 이런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심장에 이렇게 참 박이고 저부터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저희 온거울 송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은사의 종류가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성도들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은사자들을 교회 가운데 두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꿈이에요.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저 복수 목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복수 목회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봐요. 사람의 덕으로는 안 돼요. 인격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돼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저는 여기 보니까 아까 여덟 가지가 나와 있는 하나라는 단어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속으로 봐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내려가서 예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요. 하나도 세상적인 걸 여기다 넣은 것이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성령 한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 한 분이시다. 믿음 하나다. 세례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것들로 엮어가면 안 돼. 나이를 층을 이루어서 그 나이 사람들만 친하다든가
성씨를 골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성씨로 또 엮어가지고 한다든가, 직업으로 얘기해가지고 더 유달른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또 배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쁜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다 다른 거 있어요. 우리 체육팀만 보더라도 내가 다음에 체육팀 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구팀도 있어요. 축구도 있어요. 풋살도 있어요. 농구도 있어요. 다 각양 탁구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게 멋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더 가까운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집단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그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할지라도 배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농구를 하든 교회 안에서 거기에다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팀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찬양팀, 전도팀, 아까 체육팀, 뭐 시설관리팀, 각양의 이 멀티미디어팀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팀끼리 짝짝꿍돼서 그 팀끼리 또 가까워서 그 팀끼리 엮어지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북한 감정을 갖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거스리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부담을 갖는, 저는 그러질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저고만 친해지자는 말도 아니고 저고만 가까워지자는 말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실 적에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적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런데 너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예배도 신령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되고 서로 나눔이 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국에 그 싸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으로, 한 성령으로, 한 주님으로 이렇게 이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교회 가운데 육신의 것들이 돌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눔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별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3, 3, 5, 5 그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지체들이 아무리 끈적거려도, 아무리 밀접해도, 아무리 각별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이 교제하는 거지, 나하고 어떤 사람과 코드가 맞아서, 분위기가 맞아서, 성격이 맞아서, 또 어떤 것들이 공통분모가 있어서 서로 각별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데 사람은 집요해요. 이게 집요해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저희 옹골 송천교회를 기뻐하시고 참 환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거리낌 없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처세하면 안 됩니다. 처세는 세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입장을 취하는 걸 처세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처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제하는 데.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처세하는 데가 아니다. 교제하는 것이다.
세상은 조그마한 끈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엮으려고 그래 서로. 골프면 골프. 아니면 그냥 아무 거라도 아닌 거 가지고 지연, 혈연, 학연 뭐 말할 거 없어요. 뭐 동호회 이런 것들로 엮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 가운데 재료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대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여기 은혜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도 분량대로 줬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분량이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도 시기할 것도 없고 서로 의식할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써 있는데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는 아까 여기도 나오는 대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나,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양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저는 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서로 시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시기하지 말자. 의식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성도가 잘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그 칭찬도 립서비스만 안 돼요. 그것도 처세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루면 안 돼요.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자, 저를 보십시다. 제가 마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제가 마음이 제일 기쁠 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한테 잘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우리 교회에다 자르고 뭐 저한테 자르고 이런 거 말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달려가 나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신약성경 요한 3서 395페이지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거기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린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적인 거, 범사에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게 잘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형제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한테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런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싫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짜 기쁠 적이 뭐냐면요, 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성도들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사모하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 몸부림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제스처를 볼 때 몸이 짜릿짜릿해요. 제 눈에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진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유인관 형제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이. 진짜 없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막 아는 체하고 더 반가운 체하고 더 각별한 체하고 더 끈끈하게 엮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밝혀서 교회와 있으면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한 분. 성도들하고 고르게 편만하게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단 몇 사람에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사랑을 나누면 안 돼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인정, 이 정도 붙이면 돼요. 동정. 그 여기 와서도 서로 각별한 체 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각별한 체 하지 말자. 우리 서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죠. 9절에 보게 되면 올라가시다 했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되시죠.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높아질 대로 높아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뭐 신학적인 요런 그리스도의 비하다, 그리스도의 승귀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막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나 자신을 내어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낮아질 때가 더없이 낮아지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그분을 승천, 하나님 보좌에까지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그분 안에서 통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은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으로, 이 놀라운 것으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자라가기를 바라셔요. 따라서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바라신다. 왜?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몸은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라가야 돼. 지체들, 우리 어린애기다 해서 손 조그마한 잎이 장이 생겼잖아요. 근데 손이 그대로 있어요? 손 자라가요. 손만 자라요? 아니요, 몸이 같이 자라요. 그래서 몸도 자라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같이 자라서 건장한 하나의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한 구원받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도 자라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지금 이 본문에서만 또 몇 번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12절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히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몸이 이렇게 건장한 몸으로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건축물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큰 건물이 하나가 툭 우뚝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마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처럼 표현을 건장한 사람으로 유아적인 아이에서 건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1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 우리의 수준을 얘기해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인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아이고 좋아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천국 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라가야 한다고 그러면 자라가야 한다. 여기 또 써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는 속여 먹어요. 가지고 놀아요.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우스꽝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 말이 그럴듯하고 저 말하면 저 말이 그럴듯하고 엉뚱한 논리로 이 말 저 말하면 거기서 휩쓸려서 오락가락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는 요동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요동한다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 안에서는 참된 거잖아요. 여기 와서 무슨 우리가 연극을 하겠어요? 제스처를 취하겠어요? 아니면 처세를 하겠어요? 여기 와서 무슨 요령을 피우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또 자라야 한다 또 나와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그에게서 온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하여 그 몸을 또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냐 또 세운다 자란다 어디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거들 때 가졌던 마음이 정말로 성도들을 계몽해야겠다. 깨우쳐야겠다. 계몽해야겠다. 왜? 계몽이 안 되면 미개하여 야만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깨우쳐야 누가 함부로 못 갖고 노는 거예요. 어리숙하니까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법 가지고 장난하고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사람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사람이 깨우치면 그 사람 함부로 어떻게 허들보대요. 왜?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훤히 알으냐. 이치를 훤히 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이야.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를 주신 이유가 12절에 써 있어요. 이는 따라서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가르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성도를 양육하는 걸 가르쳐요. 양육 따라하십니다. 양육.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또 앞선 리더들은 양육을 잘 해야 돼요. 순전한 젖으로 양육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온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잘 양육해서 그렇게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양육해서 키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있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이제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 따라 합시다. 사역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잘 양육받아서 이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에게 다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있고 은사는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은 은사를 따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고 첫째 구원. 두 번째가 뭐예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서 그렇게 든든한 사람으로 세우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은사사역이에요. 은사사역. 네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이루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 두 번째 가르쳐서 양육하는 거. 세 번째 은사로 사역해야 하는 거. 네 번째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게 목회 사역의 네 가지를 말을 하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가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그를 뜯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영혼에서 진짜 마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정말 구도자를 찾아서 나서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구호로 강조할 필요 없어요. 구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뭘로냐면 발이라고 표현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발로 전하는 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도자들 만나십니까? 찾아가십니까? 못 만나면 애타합니까? 잠 못 잡니까?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정말로 가르쳐서 양육해야 하는데 잘 배워야 돼. 배워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한꺼풀씩 벗어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가야 돼. 지금 우리 자매님들 모임에서 자매회에서 정말로 잘 배우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 남부교회 성도집회를 갔는데 우리 정순목 부치님 장례식 치르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던가 봐요. 두 번째 날 저녁에 입관식 끝나고 이제 가서 학원까지 다 끝나고 갔죠. 학원 끝나고 이제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 원고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이게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우세하게 하실랍니까? 저 얼굴 좀 들어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야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갔어. 여러분들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다른 거 안 해서 이제 말씀을 막 교리적으로 설교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 간증해야겠다 해서 자매의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날보다 더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도전받고 좋아하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다 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 그래서 주님이 막으셨구나. 내가 준비한 대로 설교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로 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요새 자매 모임은 그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그랬어요. 저는 온고을 송천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잘 달려가고 교회가 훌륭하니까 나는 그 사이에 끼어서만 돌아가도 나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자기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그런 폼만 잡지 자기는 정말로 안 변하고
그저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고 도전도 없고 역동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야. 이거 부끄럽다고. 이제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보인다고. 이런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정말 모임 생활 오래 하고 우리 모임 여기에서 제일 군마대 오래됐는지 몰라요. 저하고 비슷할지 저보다 더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가짜였다. 나는 엉터리였다. 가증스럽다. 난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가면 다 컴프로치 되고 대충 모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 뭘 그냥 유달리게 이렇게 저렇게 할 거 말할 거 뭐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벌거벗은 같이 부끄럽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 위선하지 않겠다. 나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속으로 보면서 그 형제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형제가 진짜 우리 자매가 변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없어요. 자매에게서 다 커터디니까 주머니는 그 자매가 다 차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했어요. 아, 나 놀랐어요.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청거를 왔대요. 본인이.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 청거 새롭게 왔으니까 그 자매도 구원받은 오래된 자매님이에요. 몇 개 모임을 거친 자매님이에요. 이제 온골 송천교회 와서 소문대로 나도 여기서 남 못지않게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리라 하고 저한테 물어봤대요. 형제님, 여기 와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신앙다운 신앙을 내가 갖고 싶은데 형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큐티 잘해라, 집회 참석 잘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자기가 벌써 답을 다 갖고 왔어. 근데 제가 그러더래요. 자매님 11조 하냐고. 자매님 11조부터 하십시오. 그랬대요. 5년 전에 그랬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이고 물어보기 저희가 뭐 쓰거든요. 돈 내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형제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했다. 실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신앙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경력 쌓이고 횟수 쌓이고 그럴 때는 경건의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어요. 그 자매님 고백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매님 이번에 고백했어요. 얼마 뒤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실제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 각오를 말했어요. 놀랍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참 이번에 참 큰 일을 이렇게 치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어떤 슬픔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슬플 적에는 슬프더래. 입관할 적이랄까 막 수의 입힐 때랄까 막 이제 화관에서 이제 화장할 때 막 이런 때는 막 슬픔이 북받쳐서 올라오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게 고요하게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막 만족스러운 그 표정 관련이라고 장례식 동안에 힘들었다고.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초상 치르고 난 뒤에 다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다 가족 우애가 깨지거든. 근데 자기 앞으로 돌아온 몫을 아낌없이 지난주에 연보 현도라고 그러더라고. 나 몰라.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드렸다고. 가족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걸 이름도 안 쓰고 냈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다고. 지금도 더 하고 싶어 하더라. 아주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 제 이름으로 써낸 것도 아니에요. 막 저는 황홀해요. 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도전받고 한 걸음이라도 떼려고 그러고 그 딱딱한 껍질을 벗으려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신선하게 도전받고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디스하면 안 돼요. 저는 주님 섬겨오면서 솔직히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디스해서 경계하거나 라이벌의식 갖거나 나는 다른 사람을 견제하거나 시기하거나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지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 이 교회를 경영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말세 즈음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적에 그의 비례해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자로 동역자들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적에 내가 가장 흥분되는 저는 이런 모든 착한 성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사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저희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지체의 기능대로 각양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 재능과 영적인 이런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복된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셨사온데 주님의 몸된 온골 성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